우리 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새가족 사역을 맡고 있는 최시정 목사고요.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영적 VVIP가 여러분들이세요. 우리 새가족 분들 없으시면 사실 저는 여기 설 이유가 없거든요. 저에겐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시고요. 오늘 이 시간도 제가 뭐 여러 이야기를 하겠지만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 귀에 딱 들려지고 한 말씀이라도 기억하고 가신다면 또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오늘이 10월 29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1월달, 4월달, 7월달, 10월달, 12월달 공통점이 5주까지 있어요. 5주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새가족 4주 교육반이에요. 4주 교육반. 오늘같이 이제 5주가 돼버리면은 지난주까지 4주 강의를 했어요. 넷째 주였으니까. 그럼 오늘 이제 1주 강의를 해버리면 다음 주 첫 주가 2강의를 나가야 돼서 다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5주 때는 5주차 강의를 해요. 네. 그래도 뭐 처음 오신 분들은 한 번 들은 거 인정되고 세 번 오신 분들은 네 번 들은 거로 인정되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단 1년에 5번 들을 수 있는 5번밖에 들을 수 없는 이 깍두기 같은 보너스 같은 메시지를 오늘 듣기 때문에 오늘 걸리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더 축복받으신 것 같아요. 그럼 별로 할 일이 없거든요. 12달 동안 7달은 이 메시지를 안 해. 이렇게 5주 걸릴 때만 하는 메시지라서.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목만 기억하고 가셔도 굉장히 큰 성과를 얻고 가시는 거예요. 굉장히 낯선 제목이지만 굉장히 또 중요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오늘 교환 다 받으셨죠? 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제가 오늘 자세히 다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렇게 초딩처럼 글씨가 커요. 괜찮으세요? 좋아요? 저는 작게 쓰라고 해도 못 쓰겠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이 성경 가장 처음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성경 구절인데요. 오늘 처음 읽었는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팍 된 이해되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성경 구절인데 읽다 보니까 뭐 내가 나왔다가 너가 나왔다가 너로 나왔다 너는 하여튼 너 이런 말 되게 많이 나오고 여자의 후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먼저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성경 구절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이것만 알고 출발하셔도 훨씬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이 창세기 3장 15절 오늘 읽어드린 성경 구절은 기가 막힌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들이 이렇게 전도도 가보고 신방도 가보면 집집마다 사연 없는 집들이 없어요. 내가 있는 문제가 저 집은 없어서 부럽잖아요. 근데 저 집은요, 우리 집에 없는 문제 또 있다요. 그러니까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 저는 옛날에 어떤 책을 읽었으면 어느 아이가 초막집에 살아. 근데 저 건너편 사는 아이는 번쩍번쩍 빛나는 금집에 살아. 황금집. 그 이 아이가 늘 부러운 거야. 나는 언제 저런 반짝반짝 빛나는 금 황금집에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부러워서 강 건너서 그 집을 가봤네. 근데 그 집도 똑같이 초막집인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해가 질 때 그 햇빛에 빛나가지고 그 집이 황금집으로 빛난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거기서 우리 집을 보니까 우리 집이 황금집이야. 이해되시죠? 그게 저 어릴 때 어디서 읽었나 모르겠는데 우리 꼭 남의 집 거 보면은 내 10만 원 빚이 커 보이지 남 집 1000만 원 빚은 문제도 아니라니까요. 액수로 따지면 내 10만 원이 작잖아요. 그래도 뭐든지 내 문제가 더 커 보여. 그런 심리가 있어요. 이때 내 문제가 시급하고 내 게 급하고 내 게 가장 심각 같고 내가 제일 문제 많은 사람 같고 제일 어려운 문제를 맞는 것 같고 다 그러거든요. 근데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냥 체면상 문제 없는 척 행복한 척 잘 사는 척 척척척 하는 것뿐이지 파고 들어가 보면 죄송해요. 다 집구석이더라고요. 다 집구석이야. 네 집구석이나 내 집구석이나 다 니캉내캉 50보 100보지 문제 오는 집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인생에 좀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불행한 거 아니고 나만 문제 있어서 이곳에 오신 게 아니고요. 다 문제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집을 갔는데 그 집도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딸이 결벽증 플러스 강박강요증이 있어요. 그래서 세탁기도 예를 들어 속옷하고 뭐 겉옷 정도 뭐 이런 거 분리할 정도는 돌리잖아. 뭐 색깔 있는 거 없는 거 정도는 분리하지는데 이 집은 따님이 한 번 입은 옷하고 두 번 입은 옷하고 나눠. 그래서 한 번 입었는데 네 번 입은 옷이 들어가면 큰일 나. 저는 사실 속옷하고 양말도 같이 빨 때도 있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아주 더태한 인간인 거야. 그 볼 때는. 그리고 남편이 손 안 닦고 뭐 집에 왔는데 이제 코로나 전에도부터 뭐 집에 왔는데 손을 바로 안 닦았어요. 그리고 뭐 먹을 거 없나? 냉장고를 그냥 열었어요. 난리나. 손 안 닦고 손을 와! 무슨 냉장고 손에 맞냐? 뭐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자기 방에도 못 들어오게. 왜냐하면 내가 균을 묻힐까 봐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 방에 들어와서 감염돼서 나갈까 봐. 상대방을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방에도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런 강박관념이 심했던 자매가 이사가면서 그 큰 전신 유리가 깨졌어. 이삿짐 센터에서 그 유리를 깨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락 깨지면서 되게 놀랬어. 그러면서 이게 귀신이 훅 들어버렸어. 근데 귀신들로 따라서 늘 미쳐있는 게 아니라 또 멀쩡할 땐 얘기도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갑자기 확 뒤집어져서 막 엄마한테도 막 인연전화! 막 이래. 엄마한테도 막 욕도 하고 얘기도 엄마가 볼 때는 완전히 다른 딸로 돌변을 해버려다. 또 어느 순간에 뭐 엄마 미안해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또 멀쩡할 때는 또 막 울어서 미안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 되면 막 뒤집어지고 계속 널리 뛰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한강도 가보고 안양 아파트 살거든요. 26층에서 안양 레미안에서 뛰어내릴 생각도 하고. 그럼 예수 안 믿었냐? 아니요. 이분도 교회를 다녔어요. 어머니도 권사님이시고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셨는데 죽으려고 하다 보면은요, 왜냐면 엄마 너무 괴롭게 하고, 뭐 자기도 해결이 안 되고, 하루 종일 화장실에서 씻어. 하루 종일. 자기 몸에 똥이 묻었다는 거예요. 똥 안 묻었거든. 택시를 타도 노란 그 시트만 보이면 그게 다 똥으로 보여가지고, 길 가다가 흙흙 있잖아. 황토색만 봐도 다 똥인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요,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계속 물을 틀어서 몸을 씻어요. 그러니까 경비실에서 전화가 오는 거지. 여기 무슨 공장에서 물 쓰듯이 쓰니까 가정집에서 이렇게 물을 쓸 리가 없거든. 계속 닦아. 계속 닦아. 제가 그 자매를 만나러 갔을 때 30대였거든요. 이거 벌써 한참 지난 얘기라 지금 마음 넘었는데 아가씨가 창피한데 팬티 하나만 입고 있어요. 자기 몸에 똥이 묻었다는 거야. 옷도 못 입고 있어요. 그럼 못 먹죠. 못 자죠. 뼈밖에 안 남았어요. 30몇 킬로 남았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도 오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차도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도 사실은 막 싫어하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이 자매가 정말 뛰어내리려고 할 때도요. 자기 귀에 한청이 들렸대요. 뛰어내려 뛰어내려. 뭐 네가 뭐 살아봤자 너는 가치 없는 놈이야. 너는 뛰어 뛰어. 그래서 정말 그 26층 베란다 앞에 섰는데 그도 교회는 다녔던 분이잖아요. 약한 믿음이지만 나 죽으면 나 혹시 자살하면 나 구원은 받을까? 이 마음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뛰려고 했는데 아 나 죽으면 그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쪽에서는 또 속삭여. 야 너가 요만한 믿음은 있어서 그래도 뛰지는 않네. 이러고 막 조롱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또 죽으니 싶은데도 또 한편 마음으로는 이대로 자살하면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또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그때 자살 못했어요. 한강 가서 죽으려고 하다가도 이제 죽기 전에 엄마한테 전화 한 통화 했는데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았어. 그러니까 친한 친구한테 나 이제 죽을 거야 마지막 한 통화 했어. 그 오빠한테 이제 전화를 근데 이 전화도 되게 사연이 있어요. 핸드폰을 안 갖고 왔어. 죽으려고 온 사람이 뭐 화장하고 뭐 옷 갖춰 입고 왔겠어요? 그냥 부시시한 모습에 추리닝 바람으로 쓰레빠 끌고 나왔지. 그 전화도 안 갖고 나왔어요. 그 호떡 굽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전화기 좀 빌려달라고 했어. 이상하거든 행세가. 행세가 이상한데 전화기 빌려서 친구한테 전화해. 엄마 또 전화 안 받아. 또 여의도 그 근처에 있는 오빠 회사에 전화해서 오빠랑 통화해. 남의 전화 빌려가지고 세 통화, 네 통화, 다섯 통화를. 장시간으로.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 호떡 굽는 아저씨 와이프가 보니까 간첩 같은 거야. 어? 뭐 모습도 이상하고 남의 전화 빌려서 저렇게 전화도 오래 하는 것도 이상해서 경찰에다 신고를 해버렸어. 그래서 경찰서 가느라고 못 죽었어. 그 자매가.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내 목숨이지만 내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네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깨끗하게 회복이 됐고 아기도 났어요. 애가 벌써 초등학생이에요. 저는 그 아이가 엄마 닮아서 이상한 정신문제 갖고 태어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집에도 몇 번씩 청소를 해야 되고 먼지 하나 묻으면 안 되는 집이니까. 그때 본인이 그 임신 시기에 약을 안 먹고 견뎠어요. 혹시 정신병 약이 여기 태아한테 영향을 갈까 봐 죽어라고 본인이 진짜 기도랑 말씀에만
죽기 살기로 매달렸는데 아이가 너무 이쁘고 제가 볼 때 거의 영재같이 태어났어요. 아주 똑똑하고 이쁘게 잘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엄마도. 근데 제가 그때 이 창세기 3장 15절 성경 구절을 처음 그 집에 들고 갔었거든요. 저걸 딱 써서 놓으니까 그때는 약간 정신이 다시 갔을 때야. 그러니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그 말씀 딱 A4용지다 워드 쳐가지고 뽑아가지고 딱 갖고 오니까 오더니 그 말씀 보니까 뭐다! 식탁에 뭐다! 와서 밥 먹으라고 해도 뭐다! 이렇게 오더니 그 성경구절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확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귀신같이 이 성경구절이 너무 무서운 성경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다른 목사님이 왔는데 독일 유학 갔다 오신 목사님이래요. 그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이런 영적인 사실 또 어떤 사탄 마귀 영적 사실 또 영적 싸움 이런 실체를 얘기해 주지 않고 뭐 이제 윤리도덕적으로 힘내라 뭐 아자 뭐 기도해 주고 뭐 요 정도 한 것 같아요. 저 딱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독일 유학 갔다 와도 아무 소용도 없어. 그놈 아무것도 몰라 이러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왜 저 자매가 저런 악담을 하지? 근데 저랑 저희 팀으로 딱 제가 이제 같이 교회에서 왔을 때는요. 무서워서 못 오더라고요. 저 입술 빨갛게 바른 여자 곁에 가면 안 된대. 제 옆에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정신이 온전히 돌아왔을 때는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드리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실제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싹 치유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3장 15절 성경구절 들을 때마다 그 체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적은 아니에요. 부적처럼 붙여놓고 그 효과를 보는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성경에 내가 구원자 예수를 보내줄게 라는 약속하신 첫 번째 성경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되도록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하시고 안 되더라도 써서라도 붙여놓으시고 오가면서 그냥 화장실에서 설거지하면서도 그냥 눈에 띄는 데다 붙여놓고 읽고 고백만 하셔도 우리 가문 가정에 흐르는 저주 재앙이 떠나가요. 그래서 저는 그걸 참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 오늘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오늘 막 생각지도 못했던 이 자매 얘기를 내가 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스토리를 하나 넣어드렸는데요. 그 모스크바 엑스포 행사가 1959년에 있었을 때 여기 공상당 서기인 크리스토프가 에게 한 남자가 펩시 로고가 생긴 그 잔을 딱 주었어요. 당시 자본주의 상징이 콜라였어요. 근데 그 콜라를 공산주의 종주국의 수장에게 크리스토프에게 콜라를 줬다? 준 사람도 대단하잖아요. 자본주의 상징인 콜라를 공산주의 종주국 수장에게 줬다는 게. 이게 전 세계 상황이 보도되면서 펩시콜라 홍보 효과가 엄청났어요. 그리고 이 펩시콜라를 권했던 사람이 펩시콜라 사장인 도널드 캔들이라는 사람인데 그로 인해서 소련과 처음으로 펩시가 판매 계획을 맺는 미국 기업이 됐었어요. 제가 이걸 넣어드릴 이유가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돼. 어떻게 콜라를 건네줄 수 있어? 했는데 건네줬어요. 그때 판매 계약까지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선입견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해서 선입견 때문에 미리 겁먹고 미리 안 될까 봐 도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도전했더니 이제 됐다라는 스토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 내가 사주교육까지만 받아보고 등록하지 말지를 결정해볼까?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저랑 약속을 하셔야 되는 게 세상에 살아왔던 가치관, 기준, 경험은 굉장히 소중해요. 상식도 되게 소중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성장을 했고 앞으로 그걸 발판으로 우리는 또 미래를 꿈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성경 말씀은 기본, 상식, 또 이성, 과학이란 잣대를 갖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여기 최수성 목사가 하는 얘기는 다 거짓말로 들리실 거예요. 말도 안 된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태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홍해가 멈추고 다 갈라지고 해와 달이 멈추고 오병이어 갖고 뭐 물고기 다섯 개 떡 두 개 갖고 어떻게 5천 명을 먹이고 하나도 이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더러 그래요. 많은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는 성경은 거짓말 투성이고 신화도 많고 설화도 많고 그냥 일부분만 하나님 말씀이야. 왜? 이성상식적으로 안 맞으니까. 근데 이성상식이 성경 위에 있다 보면 성경은 다 거짓말로 보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성과 상식을 초월해요. 아까 그 자매 강박관념 걸린 자매 엑스레이 찍어도 그 상태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MRI 찍어도 그 자매의 상태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어머니 권사님 되게 많이 울었었거든요. 맨날 우리가 영적인 실체 얘기하고 영적 싸움 얘기하고 하는 말씀 얘기하면 다 안다고 귀를 닫으셨었어요. 내 딸 문제는 내가 해결할 거라고 가라 그랬었어요. 근데 그 따님의 일을 겪으면서 아 정말 영적인 실체가 있긴 있나 보다. 평생 그렇게 착했던 딸이 돌변해서 막 엄마한테 인연전혀 찾으면서 욕을 하고 막 눈이 뒤집어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막 이상한 목소리를 내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때 아 뭐가 이 길이 있구나.
뭐라 영적인 세계가 있긴 있구나. 그걸 그 어머니 그때 체험을 하셨거든요. 하나 그 가정 참 사랑하셨죠.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또 만나게 하셨으니까 지금 너무 이쁘게 신앙생활 또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내 기준을 조금만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굉장히 많은 답을 얻으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렇지 라고 시작하면 거짓말하는 목사의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성과 상식으로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성과 과학보다 더 높이 위에 있어요. 인간이 만든 이성상식 과학의 잣대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사실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부터는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때 호시피스 전문의가 썼던 책 중에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거기 25가지 목록 중에 저한테 와닿았던 목록이 뭐면 아, 내가 평상시 건강을 좀 소중히 여겼었더라면 이게 있어요. 후회하는 거에. 그 또 하나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더라면 그리고 내 인생의 장례식에 대해서 내가 좀 미리 생각도 해보았더라면 그리고 또 하나 뭐였으면 신의 가르침을 내가 조금 중요시 여겼더라면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어찌 보면 신의 가르침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을 때는 신의 가르침을 제가 얘기하는 건데 제가 현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다 보면 저 교회 다녔었어요. 안 다닌 사람한테나 얘기해 보세요. 저 이제 교회 다녀서 그때요 누구 때문에 시험당했죠. 이제 교회 안 갈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가보세요. 어떤 분들은 딴 얘기 잘하다가도 교회 예수님 얘기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그런 얘기 할 바에는 더 이상 만나지 마세요. 막 이러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반겨주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솔직히 없는데 제가 어떤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사장님 알았어요. 뭐 원치 않으니까 제가 억지로는 안 하겠지만 저 분명히 사장님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나중에 천국 쪽 가실 때 나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쇼 이러지를 마셔요.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거를 전해야 되는 의무는 있어서 오늘 말씀 분명히 드렸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난 그런 거 들은 적 없어요 하지는 마셔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뭐라 그랬는지 한번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보셔. 이런 분도 가끔 있으세요. 그래서 듣던지 안 듣던지 먼저 예수 믿은 자로서 인생의 답을 제시해드릴 의무는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죽어가는 암병 환자에게 고칠 수 있는 약을 가진 의사가 그 약을 소개를 안 해준다? 먹고 안 먹고는 그 환자가 결정하지만 약은 소개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가 좀 본질을 놓쳐버린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올바른 삶, 윤리도덕, 구제봉사에 대해서는 많이 가르쳐요.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가르쳐주지만 사실은 정확한 복음을 말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지만 좀 희미하게 알려주거나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적용점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도 참 많이 좀 헤매고 방황을 했던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그 남현이 우리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랑 전 이름도 어려워 전 청조 그 사기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사기 당하기도 어렵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그 임신 테스트에 아마 이 사건을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처음에 여자예요. 그런데 여자인데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이 남현희 씨랑 재혼 발표를 했어요. 나는 재벌 3세고 뉴욕에서 승마를 전공했고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한마디 했잖아요. 뉴욕에 승마가가 있으면 내가 먼저 갔다. 나도 갔다 할 정도로 없어. 뉴욕대 승마학과 자체가 없어. 근데 어찌됐건 남현희 씨한테 펜싱 가르쳐달라고 와서 처음부터는 언니 하다가 언제부턴가 사랑한다 했다가 이제 성전환 수술한 걸 고백하면서 이제 그것도 허용한 상태에서 이제 재혼 발표를 15살 아래니까 27살짜리 여자였어요. 근데 임신 테스트 정자가 없는 사실 임신이 될 수가 없는데 임신 테스트 가라를 10개를 갖고 와가지고 이미 포장이 뜯어진 거. 근데 그때마다 임신 2개로 나오니까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이상하지만 그래도 임신 테스트엔 2줄이 나오니 병원 가서 확인하려고 해도 못 가게 맞고 너무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속이니까 본인은 속았던 거죠. 근데 남현희 씨 이름으로 이 남자 이 여자 사기꾼이 막 여러 가지 막 투자처도 얻어내고 10여 명한테 그런 사건 사고를 제가 접하면서 그 여자죠. 뭐 여고생 때 모습도 다 나왔으니까. 근데 남자로 해서 이제 지금 재혼을 하는 건데 그 아버지도 사기꾼이 돼요. 아버지도 그런 인생을 살았대.
아마 그 환경 속에서 자기가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본인도 착각을 해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본인이 직접 인터뷰를 했다니까요. 잡지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가 재혼 상대로서. 근데 사기꾼이 그렇게 뻔뻔하게 전방에 나서서 본인의 인터뷰를 신청해서 본인의 인터뷰를 할 정도는 거는 어찌 보면 좀 간이 큰 사기꾼이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되게 세밀한 것 같지만 좀 엉성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고 상담에 나왔던 오은혁 박자가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플리 증후군이 뭐면 내가 그런 삶을 살지는 않은데 계속 그렇게 거짓말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삶을 사는 거로 스스로 착각을 해. 그러니까 내가 사기를 치는 게 아니야. 나는 진짜 재벌 3세라고 본인도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이 리플리 증후군 이거 아니냐고 막 계속 열흘에도 나왔거든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린 거면 허구사회를 진실이라고 믿다 보니까 그리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반사회적 성격장애예요. 내가 그렇게 산다고 생각한 거 그런 사람이라 정말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정말 승마를 전공했고 내가 정말 재벌 3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건 여러분 남현희 씨도 안타깝지만 그 사기꾼도 안타까워요. 제가 왜 이거 말씀드리면 여러분 인생에 영적 사기꾼이 있어요. 여러분의 물질도 빼앗고 건강도 빼앗고 마음의 평안도 빼앗고 정말 가정도 빼앗고 무너뜨리는 영적 도둑, 영적 사기꾼, 영적 유괴범 같은 존재가 성경에서는 사탄 마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교회 왔으니까 이제 은혜로운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영적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손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사탄 마귀의 영적 실체를 무찌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 실체를 알아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은 피해의식과 열등감도 있고요. 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즘은 정신과 치료받는다고 사람들이 막 쉬쉬 하면서 다니거나 막 이상한 사람으로 보거나 이러지 않아요. 요즘은 그냥 굉장히 많이 일반화될 정도로 뭐 상담소도 많고 병원 간판도 너무너무 곳곳에 거리거리마다 있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알지 못하는 희귀병, 난치병, 불치병들은 계속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자체가 지구병동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 아니 너가 믿는 하나님 그런 신이 있다면 왜 이 세상을 평화롭게 안 만들어주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저 악한 놈을 왜 안 잡아가? 그 착한 사람은 왜 죽는 거야? 그리고 왜 이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하나님 있다면 그럴 수 있어? 저는 그랬었어요. 저는 그 불평을 터뜨렸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실체는 난 몰랐네. 이 실체를 모르니까 사단이 하는 짓을 모르니까 난 하나님이란 신이 하는 줄 알고 늘 하나님을 원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만이 이 영적 실체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유의문에 보시면 첫 번째 창세기 3장 절대 문제. 창세기 3장이 뭐지? 성경 제일 처음에 열면 창세기가 나와요. 1장 넘어가요. 2장 넘어가요. 3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첫사람 아담과 하와 스토리가 나와요. 그것도 선악과라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자, 선악과 단순히 먹을 수 있는 과실수를 하나 따먹었다. 그 실수 아니죠. 과일 열매 하나 따먹은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라고. 그러나 선악과는 과실수 차원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를 경계짓는 중요한 경계선이고 또 사단이라는 영적 실체가 있으니 절대 사단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라는 안정장치고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이 행복한 존재야. 하나님 있고 없고 너가 부인해도 소용없어. 모든 인간은 물고기 물 떠나면 죽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그렇게 인간은 만들어줬어. 나무가 뿌리가 땅 떠나면 죽고 물고기 물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 이게 창조 원리거든요. 이 창조 원리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 세 가지 제가 1번에 써드렸어요.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모든 인간이 다 태어나요. 그리고 죄라는 문제를 다 갖고 태어납니다. 이 죄는요 윤리도덕적인 살인하고 강도하고 죽이고 스토킹하는 그런 죄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부인해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 성경에서는 다 죄라고 얘기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탄 마귀 영적 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는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이 이유를 알려줘야 돼요. 저번 주도 여러분처럼 우리 세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을 제가 신방 가게 됐는데요. 그분이 오래 섬겼던 교회가 바로 담벼락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럼 여기 뭐 3, 40분 차 타고 올 일이 있어요? 널린 게 다 교회인데? 그렇잖아요. 그분의 철칙은요. 항상 저기 새벽 예배 다녀. 교회는 가까워야 돼. 이게 본인의 철칙이어서 늘 가깝게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본인이 갈급할 때 답이 안 되고 힘들고 이제 그러면서 계속 신앙이 계속 마이너스 쭉쭉쭉. 그다 이제 조카 통해서 조카가 이제 우리 교회 다니니까 통해서 전도돼서 오시면서 목사님 예원교회는 본질을 말해줘서 좋아요라는 얘기를 했어요. 본질. 전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병원의 본질은요 약을 주고 처방해줘야죠. 학교의 본질은 교육을 잘 시켜줘야죠. 그런데 학교가 가르치지 않아. 병원이 환자가 와도 관심도 없고 진단도 안 해주고 처방도 안 해줘. 그럼 이미 아무리 주차 시설이 넓고 간호사가 친절해도 그는 병원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교회의 본질은요 크고 작은 것이 좋은 교회의 기준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 예원교회는 정말 좋은 시스템과 그런 규모를 갖고 있는 교회는 맞지만 더 좋은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건 저는 본질을 갖고 있는 교회라고 믿어요. 그 우리 교회만 최고고 다른 교회는 다 썩어서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좋은 교회 많아요. 근데 좋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분명히 맞습니다. 교회는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냥 어쩌다 친구 따라왔으니까 믿는 그런 종교 말고 여러 종교 중에 왜 예수만이 구원자야? 왜 그렇게 기독교는 편파적이야? 다른 종교 다 인정해주고 서로 인정해주면 되지. 천주교 봤더니 절대 석가 타신일 때 현수막 걸어주고 천주교에서는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절에서 천주교에 딱 현수막 서로 갈아 축 성탄 서로 그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하나 되니까 얼마나 좋아 그냥 교회만 맨날 뭐막 예수 천당 부신시오 너무 편파적이지 않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다른 종교를 디스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교회라면 하나님 떠난 상태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죄 문제 갖고 태어난 인간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내 인생의 영적 사기꾼으로 사기 당하는 사람도 안타깝지만 사기 치는 놈도 나빠요. 근데 사실은 사기꾼보다 더 나쁜 건요. 사기 당하는 내가 더 어리석었던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거예요. 그럼 세상이 왜이 모양이 꼴이야? 맨날 탓하면서 살수 없어요. 어두운 길에 내가 등불 딱 들고 가면 문제 없어요. 세상 어두워도 나는 등불이 있으면 안 넘어지면 되거든요. 사기꾼이 판을 쳐도 아 저거 사기꾼이야. 저 말에 속으면 안 돼. 내가 판단하고 속지 않으면 그만인 거예요. 예, 물론 사기꾼도 나쁜 놈이지. 나쁜 놈이죠. 그러나 앞으로 더한 세상을 우리가 다 바꿔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자, 여러분 영적 강도. 영적 사기꾼 같은 이 사탄 마귀 실체를 정확히 알려주고 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권세적인 축복도 알려줘서 여러 종교 중에 하나 그냥 쇼핑하듯이 하나 딱 거쳐가는 그런 거 말고 내 인생에 답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회라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창세기 3장은 이제 하나님 떠난 세상을 하나님 떠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은 하나님 떠난 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 치진, 기근, 전쟁 말도 할수 없잖아요. 점술, 무속, 우상숭배, 개인과 가정이 많이 무너져요. 부모가 자식 죽였다고 여러분 놀라세요? 요즘은 놀라지도 않아요. 요즘 아침 드라마는요, 웬만한 삼류 소설이 아니라 웬만큼 자극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아예 재미없어. 아, 또저 스토리야? 그렇다니까요. 이젠 계속 자극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말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을 멀리해요. 희한해요. 그래서 다른 얘기 다 해도 좋아. 다 통해. 근데 혹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말하는 순간 신학이 분위기가 싹 해져. 너 그런 얘기 하려면 나한테 나 만나지 마. 아니 뭐 예수님 얘기해서 뭐 내가 뭐 상처받거나 손해본 일이 아닌 이상은 그냥 싫어. 그냥 예수를 싫어하는 시대가 됐어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철학과 사상과 개변과 이단 사이비들이 엄청 급증을 했어요. 질병 시대, 정신병, 중독 시대, 타락, 또 불치병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참 좋은 의사들도 있고, 좋은 강사들도 많이 있고, 유튜브만 들어도 뭐 기가 막힌 정보 홍수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에 줄수 없는 그 문제에 답을 줄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그 강박관념 거리는 그 똥귀신 들린 그 자매, 병원 가도 치료가 안 됐었거든요. 말씀이 그 자매를 치료하는 걸 제가 보면서 의사의 도움을 때로는 받아야 돼요. 때로는 누구는 정신과 약 복용하면서 말씀 속에 치유되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너 병원도 가지 마. 저희는 그렇게 이상하게 가르치지 않아요. 병원 치료도 병행하시면 돼요. 필요하면 같이 병행하면 돼요. 그러면서 말씀이 같이 들어갈 때 온전한 영육이 치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걔네 멸망상태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마귀 자식으로 살아가요. 출애굽기 2장 4, 5절 말씀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섬겨야 될 인간이 뭔가 신을 찾고자 하는 본능은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몰라. 그러니까 이제 돌덩어리 앞에서 빌고 물 떠놓고 빌고 뭔가를 하나 의지하지 않고서는 인간은요 뭘 의지해야 돼. 이게 본능적으로 그게 하나 만들어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경제의 짐, 건강의 짐, 자녀 문제의 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런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 아픔, 우울증, 공황증, 조울증, 말도 못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이런 육신의 문제, 끊임없는 우한 직과가 집에 끊임없이 들어와요. 여러분 집안이 그렇지 않으셨어요? 저는 저희 집이 그랬어요. 정말 법 없이 살 정도로 열심히 우리 인생 살아왔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진짜 근면성실왕. 아버지가 일어나면 무조건 그 시간은 5시야. 술 먹고 3시에 들어오셔도 아버지가 일어나는 시간은 5시야. 근면성실하셨고 집안 대대로 진짜 너무 열심히 살아오셨던 분들인데 우리 집은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끊임없이 우리 집은 행복하지 않을까? 왜 끊임없이 우리 집은 맨날 싸움판에다가 맨날 경제 문제 때문에 싸워야 되고 맨날 저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정말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더니 안 싸우는 집도 가끔 있대요. 나 되게 깜짝 놀랐네. 부부가 사이좋은 집도 있구나. 손 잡는 게 다 불리는 줄 알았더니 부부가 손도 잡네. 막 처음에 나 그랬다니까요. 뭔 말만 하면 싸움이요. 뭔 말만 하면 대화가 안 돼. 한번 왔다가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부를 때도 보통 여보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 저희 어머니 뭐라고 부르지 아세요? 이봐요. 아, 생각하면 좀 이상해. 여보라고 안 불렀어. 아니면 뭐 누구누구 아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자녀 이름 넣어서 그렇게만 불렀지. 이봐요. 항상 이봐요. 저봐요. 원래 그렇게 남편 부를 때는 이봐요 부르나 보다 했더니 우리 집만 이봐요 부르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복음 안에서 우리 집을 다시 재조명해서 이렇게 보니까 아, 정상적인 가정은 아니었구나. 얼마든지 우리 가정도 저 집처럼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우리 집이 다 피해자들만 모였네. 저는 이런 거 참 몰랐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을 다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 아팠던 상처들을 다 치유하고 관계들을 다 회복시켜놨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지금은 너무 행복하듯이 여러분 가정도 무너진들 하나님 다시 세우지 않겠습니까? 내 가정 자녀가 아프다고 해서 뭐 계속 아프란 법 있습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예요. 근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왔는지 원인을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허리 아프다고 허리만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원인 치료를 해야 되거든.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다리만 해결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허리가 아프거나 여자 자궁들이 안 좋으면 막 이렇게 허리랑도 다 내려오잖아요. 원인. 교회는 그 원인을 저는 정확히 진단해주고 거기에 맞는 처방전도 분명히 주고 그게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에게 온 문제는 여러분의 잘못 이전에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고 죄라는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온 문제고 사탄마귀라는 영적 실체에 잡혀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나가는 순간 그냥 나가지 않으세요. 하나님 만나서 나가실 거고 죄 문제 해결받고 나가실 거고 사탄마귀 예수 믿는 순간 흑암은 내 안에서 주인으로 못해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져요. 이 사실 잘 몰라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향력 못 줘요. 가장 욕을 먹는 개독교가 돼버리고 묵사가 돼버렸어. 목사라고도 안 해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좀 우울한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절대 구원,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볼게요.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히스토리 할 때 히스 플러스 스토리의 합성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의 이야기. 그럼 역사는 그의 이야기예요. 예수라는 분을 기점으로 BC, AD, 기원전, 기원후. BC는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이전. AD는 아노 도미니, 그래서 라틴어로요,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기원 전후를 예수라는 인물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 역사. 그래서 오늘 2023년 10월 29일, 2023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날짜를 생각하시면서 항상 예수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66권도요. 여러분들이 100번 읽어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냥 베스트셀러를 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유에 뭐가 들었고 정보를 알았다고 해서 건강해지지 않아요. 내가 꿀떡꿀떡 마셔야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들었다고 해서 다 구원받게요. 그러면 저희 나가면 맨날 전도지도 다 뿌리는데 아니요. 그 정보를 들었으면 그 예수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때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서 이제 구원자가 올 거야 라는 예고편이라면 신약 성경은 그 예고편인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로 왔어. 예언과 성취의 차이가 구약과 신약 차이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이제 이렇게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실현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절대 구원. 우리가 복음
복음 듣고 구원 받았어요. 복음. 복복자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들은 뭐가 기쁜 소식이세요? 11월 16일 수능 앞두고 있어요. 내 전애가 좋은 대학 가면 기쁜 소식이야. 그런데 누군가는 떨어져. 누군가는 슬픈 소식이야. 근데 복음은요. 너도 기뻐? 나도 기뻐. 너도 살아? 나도 살아. 이게 복음이에요. 노예에게 서서 기쁜 소식. 밥 줄게. 집 지어줄게. 그 노예는 나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왜요? 집 주고 밥 많이 먹여서 더 많이 부려 먹으려고요? 네, 그럴 것 같아. 내가 노예라면. 노예에게는 참된 넌 이제 자유야. 이제는 조상 대대로 노예 그런 거 없어. 너희 집안은 이제 자유를 주겠노라.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우리도요. 사단이 던진 덫의 이름이요. 사주, 팔자, 운명이라는 덫을 다 던져버렸어요. 그것이 내 인생이야. 내 팔자야. 우리 집이 그렇게 대대로 살았어. 우리는 늘 혈압에 묶여 살았어. 다 심장질환에 가족력을 안고 살았어. 우리 집은 단명하는 집이었어. 우리 집은 꼭 알코올 중독자 집으로 그렇게 살았어. 우리는 자살 가문이야. 저는 그런 집들을 다 만나봤어요. 그 바람 피우는 집도 희한해요. 할아버지가 바람 피우는데 남편이 바람 피우고 아들이 바람기가 있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손주를 시골로 데리고 가. 얘만큼은 바람 안 피우게 하려고 어린애를 시골로 데리고 갔다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돼요? 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장소만 바꿔준다고 해결이 되냐고요. 근데 그런 집을 살더라고요. 희한해. 아빠처럼 안 살 거야. 아빠처럼 도박해서 안 망할 거야 했는데 왼손 자르고 오른손으로 도박하대요. 와, 나, 아, 영적인 대물림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어? 현장에서 많이 봤어요. 저희도 이제 신학하기 전에 상담도 했었기 때문에 되게 많은 사례들을 봤었거든요. 여러분 기쁜 소식은요. 사주팔자 운명에 내가 매여 있었던 거 사단에게 매여 있었던 데서 참 자유와 해방을 주겠노라.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일한 구원자의 자격을 제가 여섯 가지 넣어드렸어요. 왜 예수만이 구원자야? 너무 편협된 얘기 좀 하지 마. 작작 믿어. 너무 미치도록 믿지 마. 제가 늘 가족들한테 들었던 얘기였어요. 예, 지금 이제 명예관사님이 되셨지만 자 여러분 저도 그랬었어요. 왜? 석가는 어때서? 아니, 공자는 어때서? 소크라테스는 어째서? 왜 맨날 교회는 예수만 얘기해? 그러니까 편협된 거고 그러니까 세상을 모르는 거야. 저렇게 하나만 주장하고 아주 왜 꼴 쓰면 안 돼? 막 제가 그랬다니까요. 저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아주 못돼. 막 전도하러 오는 아줌마들 욕 엄청 하고 막 대통수에 대고 막 욕하고 아유 밥이나 짓지 저 아줌마는 왜 돌아다니는 거야 이러고 막 엄청 욕했다니까요. 여러분 구원자의 조건이 있어요. 구원자는요. 저도 구원자가 되고 싶으면 될 수가 없어요.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참 하나님 참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지만 또 참 인간이어야 된대요. 이건 뭐 생뚱맞지 않아요.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야 돼요. 근데 참 인간이기 때문에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려면 하나님은 피를 못 흘려. 영적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돼요. 그런데 또 죄는 없어야 돼. 또 우리는 죄가 있거든. 죄가 또 없어야 돼요. 원죄는 하나님 떠난 문제. 자범죄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짓는 죄. 이래서 내가 아유 저 사람 너무 미워 해도 죄래 성경에서는. 저 사람 콱 넘어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 아유 그냥 죽지도 않나. 그래도 살인이래. 그렇게 따지면 저는 엄청난 죄를 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성경에서는 다 죄라고 하니까. 근데 원죄 자범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천사세요? 아니요 목사님 저도 천사는 아니에요. 누가 막 지하철에서 내 발을 꾹 밟고 미안하다고 소리 얘기 나누고 가는데 그렇게 밉대요. 왜 저래 싶더라고요. 사람은요. 이 마음과 생각으로 일어나는 죄들이 너무 많아. 저 예수 믿어도 자범죄는 계속 져요. 주차장 나가다가 화나면 욕 나온다니까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막 새가족을 막 양보 안 해주면 막 욕 나온다니까요. 이게 왜 그래 새가족도 못 알아보나. 밉다니까요. 자범죄는 막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속해 주시는 거예요. 대신 속죄해 주시는 거예요. 피 흘려 죽어야 돼요. 이 구원자의 조건이에요. 근데 죽은 거로만 끝나면 성인 구원자랑 다를 게 없어. 다 무덤 있거든요. 부활하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네 죄 문제 해결했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게. 내가 사망도 이기고 부활했잖아. 너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너에게도 부활 생명을 줄게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이 만약에 석가님이다. 그럼 우리 석가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돼요. 그분이 공자님의 일을 하셨다. 그러면 공자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디 곳에도 성경 어디에도 이 여섯 가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종교가 이 부분을 만족하면 그 종교 그냥 믿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아는 최소한의 상식으로는 최소한의 신학적인 상식으로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는 구원자라는 이름 뜻을 갖고 있어요. 뒷장을 보실게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직분. 최수성 목사. 최수성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목사라는 직분이 있듯이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직분.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일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그 밑에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이라는 새 직분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는 너무도 기가 막히죠. 하나님 떠난 백성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이 선지자. 죄라는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참 제사장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피제사를 통해서 이 죄 문제 해결받거든요. 그래서 죄 문제를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어버리셨어요. 최고의 지우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이게 최고의 지우개예요. 사탄마귀 우리 이길 수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능력 없어요. 사탄마귀를 이기신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 만나고 죄 문제 해결받고 사탄마귀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옵니다. 예, 저 예옥교 오늘 오고 이제 다음 주부터 안 올 건데요. 그래도 하나님 자녀세요. 앞으로 예옥교를 당분간 올 계획이 없는 하나님 자녀. 이런 거 너무도 은혜 받고 다음 주부터 안 오신 분들이 꼭 몇 분 생기시더라고 제가. 그래서 요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또 했어. 근데 그 정도로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리지 마셔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 주나? 뭔가 내가 교회 안 가서 하나님이 벌 주나? 하는 그런 이상한 악덕 기업주는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근데 축복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것뿐이지 조금 헌금 안 하면 막 벌 주시고 봉사 덜 했다고 지옥 보내고 이상하게 가르친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건 뭐면 우린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우린 남자의 씨로 잉태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정자 받은 거잖아요. 그 보면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모든 인류는. 예수님은 남자와의 관계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 그럼 제가 요 퀴즈 하나 내고 마칠게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을 영접했다요? 그러면 남자의 후손인 여러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바뀐다 안 바뀐다? 어이? 그러니까 바뀐다 이러다가 안 바뀐다도 아니고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여자 요소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영접했다고 해서 그러면 나도 여자 요소로 바뀌는 거야? 그럼 나도 교주 하나 탄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상한 교주 하나 나와. 내가 구원자 되는 거 이상해져 스토리가. 우리는 죄 문제는 해결받지만 여전히 모든 인간은 그냥 남자의 씨로 잉태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다 남자의 씨로 잉태되지 뭐. 막 성령으로 갑자기 막 하늘에서 뚝뚝 이런 건 없잖아요. 아,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구나. 근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 저주지향 나쁜 건 싹 물러가는 이름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오늘 영접하고 마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주시고 눈을 감고 손을 모아 기도해 주세요. 사랑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잘 따라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하나님 만나셨어요? 질문 해결받고 이제 사탄마귀 나랑 상관없어요. 여러분 사주팔자 운명 상관없어요. 어떤 인생을 살았건 상관없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펼쳐나가게 하실 거예요. 과거에 실패했다고 앞으로도 실패하라는 법은 없다.
이제 새로운 시작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 나누기 우측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깨닫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